자, 이번에는 김을호 교수님의 추천 도서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썸머의 아직도 사랑이라고 생각해, 부제로는 적인지 사랑인지 헷갈리는 당신을 위한 관계 심리학인데, 자, 이 저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 책의 저자는 유튜브 채널 썸머 사이다 힐링을 통해 주로 가스라이팅과 데이트 폭력 등의 전략을 파헤치며 굉장히 입소문이 많이 난 그런 뭐 인기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인기가 많은 분야가 아님에도 채널에 누적 조회수가 무려 700만 회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벌써 사회적으로 그만큼 인기 그런 어떤 키워드는 아니지만 네. 관심사가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의 내용을 담은 전작 나는 왜 엄마가 힘들까라는 책은 우리 2021년도 세종도서에 선정도 되었고요. 오? 현재 대만에도 또 수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현재 또 군부대 병영 독서 코칭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또 추천했습니다. 저자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닉네임으로 썸머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아, 닉네임을 쓰시는군요. 예, 예. 썸머. 예, 책 저 표지에 그냥 썸머. 썸머. 예. 아. 자, 그러면 이 교수님이 쉬운 다섯 번째 추천 도서로 이 책을 고르신 이유는 뭡니까? 뭐 요즘 방송에서 많이 보듯이 네. 유명 연예인들의 사건으로 최근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이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뭐 이제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다. 상대를 네. 또 빨대를 꽂는다. 또는 뭐 갈군다와 같은 이렇게 설명되었던 네. 정서적 착취 또 심리 조정이 이제 보다 학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된 인식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네. 둘째는 네. 아직도 사랑이라고 생각해, 이 말은 여러 관계 중에서도 특히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 책의 마지막에는 네. 안전한 이별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존중하고 지켜줄 수 있는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추천했고요. 네. 세 번째는 연인 관계 외에 이러한 가스라이팅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은 우리의 뭐 직장, 그러니까 직장과 같은 또 상하관계 조직입니다. 네. 이런 조직은 대부분 또 생업이나 또 커리어 개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쉽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 네. 조직 안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전략도 함께 담아서 정말 우리 직장 생활할 때 또는 뭐 우리 군부대 내에서도 정말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조종, 심리 조종자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걸 네. 인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요. 책을 통해서 내 상황과 비슷한데 이럴 때 여기서 키포인트로 이렇게 안전하게 이별하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의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피난처와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자, 이 책을 먼저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저자가 자신의 이야기 또 경험담이라든가 이 감정을 아주 솔직하고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만큼 이 책을 통해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겠지요. 그렇죠. 네. 첫째, 일단은 자신의 직관력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뭔가 쎄한 기분, 네. 아, 정말 이 사람 좀 피하거나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바로 자기의 몸속에 오랜 세월 축적된 방대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통해 그런 직관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네. 뭔가 좀 부담스럽다, 뭔가 쎄하다 그러면 본인이 살아온 그 느낌의 직관력이니까 좀 어느 정도 경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두 번째, 네. 네. 내면의 힘을 기르세요. 누군가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비난하더라도 스스로 내면의 힘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긍정의 힘, 네. 내면의 힘 음흠. 강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경계선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연인이나 배우자를 만나세요. 서로에게 안전지기가 되어주어 안정감을 느끼며 관계를 이어나가고 세상에 나갈 든든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존중해 주는 사람을 좀 만나자. 네. 직관력을 믿어라. 내면에 상처받지 말고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갖춰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못된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책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은 전체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대부분의 추천하는 책들이 제목만 봐도 그냥 알 수 있는데 네. 첫째 1장에서는 이제야 나타난 내 반쪽. 그래서 세부 꼭지로 들어가면 첫 번째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 음흠. 여기에 또 이제 너무 빠져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다음에 백마탄 왕장님이 나타나다. 그 왕장님께 또 조종당할 수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속도 위반 조심해라. 뭐든지 네. 만남이든 관계든. 그럼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인가요? 그다음에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자꾸 이제 조종 당하는 거겠죠. 아,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네. 양의 탈을 쓴 심리 조종자. 오. 그래서 심리 조종자가 초대한 게임에 쉽게 가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100m 밖에서 심리 조종자를 알아보는 법. 이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00m 밖에서. 아, 딱 100m 전에 봤는데 뭔가 좀 쎄하다. 이런 거. 그다음에 가면을 벗은 학대자. 아. 상대의 혼을 쏙 빼놓는다. 아. 그리고 겉으로 위장된 평화주의자를 노리는 이유. 아, 이렇게 해서 좀 세부적으로 작가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3장에서는 네. 심리 조종자의 강렬한 무기. 네. 바로 이렇게 섹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 그래요. 외모가 제 이상형이에요 이러면서 외모 지상주의에 또 빠져들고 아. 속궁합까지 잘 맞는 것이 진짜 운명이야. 어허. 이런 것들이 요즘 또 이렇게 우리 여러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그런 또 종교단체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 이런 것들 또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닌데 음흠. 또 침대 속 은밀한 조종 네. 그다음에 상대방의 욕구를 무시하다. 어허. 뭐 이런 식의 심리 조종자의 강렬한 무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제4장에서는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네. 이게 정말 참 답답하죠. 그러네요. 환상 속의 그대. 어장 속 물고기가 되어가고 있고요. 음흠. 실은 날개 옷을 빼앗긴 선녀처럼 아이고. 그냥 움츠리고 있죠. 네. 내가 뭘 안다고 뭘 한다고 그래. 어허. 또 내가 그런 일이나 할 사람이야? 음흠. 이러면서 이런 멘트에 또 조종당하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별의 후폭풍. 극심한 외로움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이런 저자의 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5장에서는 심리 조종자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어허. 그래서 심리 조종자의 원격 조종, 그 다음에 플라잉 몽키는 나쁜 사람일까? 이 플라잉 몽키라는 것은 바로 심리 조종자를 대신해서 바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사람이죠. 매개체, 그래요? 중간 이 조종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음흠. 또 시간은 나의 편이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6장에서는 이제 공존할 것인가, 정말 벗어날 것인가. 네. 희망을 버려야 희망이 온다. 어허. 그다음에 거짓 약속에 속지 않는 법. 네. 그다음에 매력 없는 대상 대기. 심리 조종자와 공존해야 한다면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 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허. 마지막 장에서는 협상의 주도권을 잡자. 네. 그다음에 약간의 손해는 성공이다. 어허. 손해봤다고 그 본전 생각나서 잊지 말고 네. 약간의 손해 오히려 성공이다. 네. 상대의 협상 능력을 좀 파악도 좀 하고 자신이 던진 부메랑에 맞게 내버려 두자. 네. 네. 그다음에 타이밍이 선택이 타이밍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총 7장의 짧은 이런 소주제로 되어 있지만 네. 작가가 직접 경험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그런 어떤 사례들을 취합해서 지금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그런 연인 관계, 가족 관계, 직장 관계에서의 그런 사례들을 음흠. 좀 자세하게 풀어낸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쭉 들어보면 밖으로 드러내기 힘든 이야기들을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어서 좀 놀랄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또 위로와 용기와 힘을 받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읽으면서 네. 자꾸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과 많이 요즘 매치가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네. 이런 연인 관계에서의 그런 가스라이팅 뉴스라든가 맞아요. 또는 어떤 종교를 가장한 네. 그런 어떤 바로 리더들의 그런 어떤 이탈 행위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클로즈업이 되는데 그러네요. 저자가 제시한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면 예. 아마 자신의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됐다면, 그렇다면 하루빨리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6장과 7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정말 이것이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정 노예자, 이거 참 괴로운 것인데 심리 조종자의 게임에서 로그아웃하면 좋겠다. 이 책 추천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기존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책보다도 네. 관계에 대한 또 셀프 진단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네 현상, 자신의 현 상황에서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 네. 10개 지수 중에서 5개 정도가 나에게 좀 체크됐다라면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객관적인 또 이렇게 체크지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문득 든 생각입니다만 군대 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들, 이걸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뭐 훈련병들 많이 접하시니까 군입대하는 장병들이 혹시 나도 여친에게 이럴 이별 통보를 받지 않을까 불안해할 때가 적지 않게 있다고들 하는데, 이런 장병들에게는 어떤 팁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팁이라는 것보다는 네. 제가 이렇게 훈련병들한테 많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바로 마라. 여자친구가 바로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 이별 통보에서도 네. 그 여자친구가 바로 내일 결혼하는 건 아니다. 아니니까. 아니 정병의 나이가 이제 21살, 22, 23살인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 뭐 여자친구가 바로 지금 이제 뭐 결혼 날짜 받는 거 아니니까 아니죠. 충분히 18개월 잘 버티고 네. 관계 한번 설정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멋진 모습 보여주면 네. 서로 매달리는 거 매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 심리 조종자에게 끌려다니는 거니까 맞아요. 바로 결혼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게 군대 생활 집중하고 체력과 지력을 갖추자. 네.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그 여자친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끝으로 직장이나 가정이나 연인관계 등 많은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 저 장병들의 그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강요하지 말고 그래도 계속 만나, 나 만나줘 이게 아니라 강요하지 말고 제안해라. 네. 제안하자.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다시 시작하는 건 힘들어도 네. 한번 시간을 가져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라며 이별 통보를 존중하고 절충안을 한번 절충안을 제안하자. 절충안을. 근데 보통 이별 통보하면 그러지마. 그러지마. 내가 잘못해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하는데 그럴 때 오히려 그래 한번 조금 서로 텀 시간을 갖는 게 좋겠어 하면서 일단은 절충안을 한번 갖고 제안해보자. 이런 것도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협상의 주도권 한번 잡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봐라.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유튜브 크리에이터 썸머의 아직도 사랑이라고 생각해 이 책을 읽고 느끼신 점 독서평 마음에 와 닿은 한 줄 문장들을 보내주시면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요 책갈피 독서 대통령이신 김을호 교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국방의 핀 국방광